안녕하세요. 호주 브리즈번에서 들려드리는 예수님 이야기의 오명석입니다. 오늘 금요기도회 갔다 왔는데 기도를 조금 세게 해서 목이 조금 쉬었어요. 그리고 어제부터 눈다래끼가 오른쪽에 나갔고 눈이 불편한데 오늘 영상을 찍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인사이트가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냥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밥 먹으러 가자. 밖에 내가 밥 사줄게. 그리고 아내랑 같이 런치를 먹으러 저희 동네 쇼핑센터에 가서 커피클럽에서 식사를 했는데 저는 아이스 롱블랙 그리고 비프 샐러드를 시켰고 저희 아내는 그냥 롱블랙하고 카라멜을 시켰어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먹으면서 아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5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돌아갈래? 대신 모두 다 리셋되는 거야, 기억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강조했던 게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리셋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키 포인트는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을 다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했죠. 야, 나는 돌아가고 싶지가 않은데. 왜냐면 너무 내가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다시 리핏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말했던 실패했던 것들이 지울 수 있다는 그 부분에도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 말이 달갑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었던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요한 그 경험들을 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5년 전으로 돌아가서 모두 다 리셋된다고 하면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시작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실패를 통해서 나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말해줄 수 있고 그리고 나와 같은 실패를 통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그 실패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들을 충분히 공감해주면서 위로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도 그 시즌에는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값진 경험들이 됐고 모든 때들이 추억이 있었고 아름다웠다는 것들을 알고 난 이후에는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5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돌아가실 건가요? 제 개인적인 실패했던 일들을 채워하고 싶은데 저는요, 가정생활에 실패했어요. 결혼하신 분이 있다면 신혼 초기 때좀 기억했으면 좋은 게 있어요. 어떤 제가 결혼 생활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고 실패했냐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너무 바빴어요, 제가. 비즈니스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교회 사역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아내가 이해해 줄줄 알았어요. 이해하는 줄 알았고. 근데 그 시간들이 길어지니까 아내가 외로웠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아내하고의 퀄리티 있는 시간을 못 보낸 거예요. 식사를 하잖아요, 아내와 같이. 그러면 식사를 할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날의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거를 못하고 너무 일이 바빴기 때문에 핸드폰을 가지고 일을 봤어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는 시간은 일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영화를 볼수 있잖아요, 집에서. 텔레비를 볼 때도 아내는 저랑 같이 이렇게 교감하면서 같이 웃으면서 이렇게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일이 너무 바쁘니까 노트북을 항상 펴놓고 노트북을 일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해서 괜찮다라고 생각했고 나는 괜찮았는데 아내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저랑 같이 퀄리티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아내의 사랑의 언어였어요. 저는 아내가 그냥 이해해 줄 줄로만 알고 그것들을 좀 간과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제가 노력하고 있어요. 아내가 이야기하면은 잘 들어주려고 하고 잘 공감하려고 하고 오늘 있었던 저의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했다가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셀 모임을 갔다가 왔거든요. 보통 9시 반 정도에 와요, 저녁에. 그래서 아내 보고 자지 말고 좀 기다려라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돌아와서 아내한테 이렇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해줬어요. 그리고 아내도 저한테 그때 있었던 일들을 막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제가 그거를 놓쳐버렸던 거예요. 아내가 힘들었다는 것들을 울먹거리면서 저에게 말해줬을 때, 서운했다라는 것을 말해줬을 때,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라고 하는 거를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제 행동들을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좋아지지 않았지만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같은 길들을 걷는 분이 있다면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내하고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먼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를 그냥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 혹시 과거에 실패를 경험했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지금 시즌에도 실패를 경험해서 낙담되고 포기하고 싶고 너무 힘들고 외롭고 지친 분이 있으시다면 힘내라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경험해 보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모든 때들을 아름답게 하시더라고요. 모든 시즌들은 다 의미가 있고 또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똑같은 경험을 했던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줄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실패를 경험했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실패했던 사람들한테,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힘내라. 나도 겪어보니까 힘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하게 되잖아. 제 개인적인 일들을 채워하고 싶은데 제가 물 유업도 하거든요. 브리즈번에서 물건을 픽업을 해서 시드니로 물건을 보내요. 그리고 시드니에서 일본 공항에 거쳤다가 한국으로 다시 물건을 보내야 되는데 물건이 없어진 거예요. 도중에 사라진 거예요. 밸류에이션을 따져보니까 US 달러로 만 불이 넘더라고요. 잃어버린 거예요. 못 찾아요.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이렇게 해달라 요청을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보험을 제가 안 들어놨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1,000만 원 넘는 금액이 제가 보상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래,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니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정말 큰 장애를 입은 게 아니고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내가 감옥에 가야 되는 일이거나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또내 아내가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니면 괜찮다, 그 정도는 감사하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죽을 병에 걸리거나 우리 가족이 죽을 병에 걸리거나 큰 장애를 입거나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들어간 게 아니면, 사소한 일, 뭐 일상적으로 생겼던 어떤 트러블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즌들을 아름답게 바꾸셨을 줄로 믿어요. 저는 요즘에 그래요. 1,000만 원에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일들을 경험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제가 이 시즌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배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오늘 이런저런 제 삶을 그냥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도, 그리고 현재의 실패를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때의 실패를 통해서, 어려웠던 점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될 것이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해 줄수 있는 사역의 문들이 반드시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